조건 만남을 빙자해 상대방을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일당의 소식 지난 9월에 전해드린 바 있죠. 이번에는 남성 3명이 채팅 앱을 통해 여성을 모텔로 유인한 뒤 집단 성폭행하고 돈까지 모두 빼앗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번엔 남성이었는데 이번엔 여성을 노린 겁니다. 채팅 앱을 통한 조건 만남과 강력 범죄 더 이상 이대로 지켜봐선 안 될 것 같습니다. 김철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1일 밤 20대 여성 A씨는 채팅 앱을 통해 한 남성과 조건 만남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A씨가 들어간 모텔방에는 채팅을 했던 남성뿐 아니라 또 다른 남성 2명이 들이닥쳐 A씨를 갑자기 성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A씨가 신고하지 못하게 A씨의 모습을 카메라 영상으로 찍고 가지고 있던 흉기로 위협했습니다. 남성 3명이 짜고 채팅앱에서 만난 여성을 모텔로 유인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그 남자 3명이 들어가서 체액을 되게 잡더라고. 여자가 진짜 그냥 살아있는 것만 해도 나 감사하잖아. 범행 후 A씨의 핸드폰으로 전화가 계속 오자 경찰에 신고했냐며 A씨를 위협했고 결국 A씨의 돈과 핸드폰을 빼서 현장을 달아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일당을 체포해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조건 만남 같은 성매매는 더 다양한 사람들에게 더 쉽게 노출이 되죠. 그렇지만 성매매 여성은 구매자의 위협과 폭력에 늘상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9월 대전 서구의 한 모텔에서 조건 만남으로 남성을 유인하고 폭행과 함께 돈을 뜯어낸 범행 이후 이번엔 여성을 상대로 또다시 조건 만남 강력 범죄가 발생한 상황. 신원 확인이 어려운 채팅 앱을 악용해 조건 만남을 빙자하고 상대의 성을 착취하거나 돈을 뺏는 강력 범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